안녕하세요. 밈냠TV의 주한입니다. 오늘 요리가 아니라 간만에 육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번에 만들 육수는 쇠고기 육수입니다. 쇠고기 육수. 우리나라 요리에 보편적으로 쓰는 육수 중 하나죠. 좀 고급스러운 요리에 쓰는 그런 육수인데요. 예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막 차이피임 이름으로서 막 돼지비 육수, 닭 육수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쇠고기 육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쇠고기. 보통 쇠고기 육수는 양지머리를 써요. 양지머리, 막 여기 지방도 있고. 쇠고기 같은 거는 피 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물에 담가가지고 핏물을 좀 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파, 생강, 그리고 후추요. 쇠고기 육수는 많은 양의 향신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쇠고기만 넣고 끓여도 육수가 나오거든요. 게다가 쇠고기 자체가 누린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넣고 육수를 낸다거나 나중에 향신료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향신료를 약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를 핏물을 뺐는데도 아래 이렇게 피가 고였거든요. 이건 넣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쇠고기를 찬물에 넣어줍니다. 불에 올려가지고 한번 끓여주세요. 일단은 처음에는 센 불로다가 끓어오를 때까지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어우, 거품이 엄청 많죠? 거품을 다 건져주세요.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국물이 탁해지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 육수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최대한 건져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거품을 다 제거했습니다. 끓이다 보면은 어느 시점 가면은 더 이상 거품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조금씩 나오긴 한데 거의 안 나와요. 그때 이 향신료를 넣어주세요. 대파하고 생강, 마무리 후추 이렇게 넣고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쇠고기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보시면은 국물이 되게 맑아요. 마치 이렇게 물에다가 약간의 간장을 탄다는 그런 색깔? 그런 색깔이 나는데요. 약간 자잘한 입자가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면보로 다 걸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육수를 삶은 다음에 나온 고기인데요. 잘게 찢거나 썰어가지고 고명을 쓰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쇠고기 육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참 쉽죠? 닭뼈 육수나 돼지뼈 육수 달리 초벌 삶기는 안 되고요. 돼지뼈 육수처럼 막 오래 삶을 필요도 없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끓여주면서 꾸준하게 거품을 건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육수는 미역국이라든가 탁국 끓일 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만드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좀 쓰기 번거로우실 거예요. 좀 육수를 일일이 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냉동하고. 그래서 짠! 자, 시판하는 양지 육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집도하기에서 팔고요. 저번에 동골 육수에 이어서 양지 육수도 팔아요. 집에서 육수 내는 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런 시판 육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판 육수는 이런 고기가 없으니까 그 고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닭발 육수, 닭발이나 스지를 이용한 콜라겐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불을 캠핑용 액수 버너여가지고 불이 좀 세네요.